NC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가 열리고 있는 고척돔에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홈팀인 NC가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3루에 박성민 선수가 공을 잡아서 송구하고 있고요. 타격조를 보니까 A조 주전 선수들이 지금 타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7전 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가 이거 고척돔에서 열리는데요.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한 NC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부터 거치고 올라온 두산을 맞아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또 두산은 2015년에 그 업셋, 3위로 시작해서 우승을 차지한 2015년에 업셋의 기억을 되살려서 NC를 꺾고 또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C가 NC가 훈련을 하고 나면 곧이어 이제 원정팀인 두산 선수들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사이사이에 양팀 감독님과 이 대표 선수 한 명씩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 인터뷰 내용 그리고 양팀 선수들을 가까이서 한번 짧게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기 남았습니다. 올 시즌 이제 한국 시리즈 마지막 임하는 각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시즌 정규 시즌 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두산의 팀이 역시나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고, 여기 또 올라온 만큼 예전에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제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까 올 시즌 마지막 경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8회 초 두산이 4-3 한 점 뒤진 상황에서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허경민 선수가 안타로 출루를 하고 오재일 선수가 타석에 섰는데, NC는 임창민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NC가 수비 시프트를 박성민 선수를 1, 2루 사이에 갖다 놓는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썼다가 박성민 선수가 지금 2루수와 유격수 사이에 썼습니다. 오재일 선수 삼진으로 물러났네요. 정말 좀 타격감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은 타격감이 안 좋은 선수들이 여전히 안 좋았다. 그래서 기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득점을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반면 NC는 타격감을 좀 걱정했었는데 정말 차분히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알칸타라 선수의 속도보다는 변화구 대응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알칸타라 선수를 공략을 해서 넉점을 꺼냈고, 또 두산 불펜진도 두들겨서 한 점을 더 얻어서 지금 5-3으로 리드를 하고 있고요. 또 NC 타격에 또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나성범 선수 타격감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알티어 선수도 8번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고, 절대 두산 타선에 밀리지 않고 대등한 싸움을 벌칠 수 있는 타선이기 때문에 오늘 1차전 승리가 NC 타자들에게는 좀 큰 자신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4전 전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서력을 할 기회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타자들이 더욱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승리? 이거 오늘로 끝났습니다. 한국 시리즈 첫 승.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오늘로 끝났습니다. 아, 진짜? 예를들 힘들지. 괜찮은 10경기 한 것 같아, 몸이. 어? 한 경기 했는데 몸이 10경기 한 것 같아. 아니, 막 한 100경기 한 것 같아. 두산 선수들도 그랬어요. 6경기 했는데 한 60경기 한 것 같다고. 아, 몸이 힘들어요. 한 경기 했는데도. 아니, 알칸타라 대응을 너무 잘하던데? 그냥 몸이 좋았죠. 다들 슬라이더랑 포크 좀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그냥 솔직히 높은 것만 좀 대처하고,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가 그것만 지금 생각했어. 오늘 구단주님 김경문 감독님 다 오셨더라고. 어? 어디죠? 어 위에 계셨어. 김경문 감독님 아까 인사드렸는데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아 한번 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락드려봐요. 아까 오셨다 가셨어요. 네. 난 약간 인사드렸거든 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뭐 두산도 당연히 뭐 좋아하시니까 양쪽 다 응원하시더라고. 뭐 같은 일 다 있었으니까. 아니 4년 전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달라요. 어때요? 그때는 처음 한국 시리즈 보여줄 때 너무 좋은 일이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고 나서도 뭐 17년째도 그렇고 이제 좀 가려고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경험이 그나마 이제 좀 여차 수가 좀 생겼잖아요. 경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경기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한국 시리즈라서 바로 직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 팀보다는 좀 체력적인 부분은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내일 창모인가? 아마도. 아마도? 저는 내일 저는 들은 게 없으니까 아직 우리 다 통보 못 받았거든. 내일까지 2연승해서 그렇죠? 네. 내일까지 2연승해서 확실하게 무석 이겨가야죠. 무세로. 오늘이 그냥 4연승 국제였으니까 얼마 멋있어. 진짜 다들 집중력이 집중력이 다르더라. 아니 KT 선수들은 알칸타라 속구만 생각하다 보니까 타이밍 늦어가지고 변하고 다 무너졌거든. 근데 여기는 슬라이더 딱딱 받아치고 알티어 포크볼 그냥 걷어올리더라고 보니까. 아 알티어 좀 한 방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확 올라왔어. 그리고 또 박성민 선수가 희생 플라이 쳐주면서 또 본인 들어오고 세기점 그때 컸지 그것도. 네, 그거 못 들어왔으면 또 힘들었을 거. 그러니까 두산은 또 어떻게 추격할지 모르는 팀이니까 오늘 이 좋은 기운 잘 받아서 내일도 2차전 승리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예?